안녕하세요.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. 따뜻한 감동 실화 소원이 채널 CGV 더 굿무비를 통해서 방송됩니다. 이 영화는 등굣길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어린 소녀 소원이 그리고 그 가족의 사건 이후 회복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. 이준희 감독 특유의 사려 깊은 연출과 작법이 감동을 주고 있는 작품이죠. 영화 소원에서 제가 선택한 결정적인 한 장면은 캐릭터 인형 코코몽이 아빠라는 사실을 소원이가 알아채는 장면입니다. 아빠야 아빠. 인형 안을 비추는 클로즈업을 통해서 눈물과 땀범벅인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대목에서 관객들은 가장 많은 눈물을 쏟게 되죠. 영화 소원의 감동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효과 대신 배려, 활용 대신 예의, 기술 대신 태도. 채널 CGV 더 굿무비를 통해서 방송되는 영화 소원,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